됐습니다. 열심히 살아가자 친구들을 위해서. 먼저 보낸 친구들을 위해서 생존자 학생들이 도보로 여기까지 와서 편지를 전달했습니다. 그 전달받은 우리 유가족들을 통행을 막은 책임자는 반드시 나와서 우리 통행을 막은 이유, 그 다음에 지시한 사람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. 막지 말고 방어적 폴로란 말이야. 아버님, 왜 막으신 거예요? 아까 저기 앞에 정문은? 아, 구분이 안 돼가지고. 구분이 안 되잖아요. 유족분들하고 다 들어오시면은 안 됩니다. 오늘 의장님께서 오늘은 여기에 여러 가지 보호 조치가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일반인들은 못 들어오도록. 국민이 안 들어오면 누가 들어옵니까? 국민은! 이번 기회에 얘들이 가슴에 응어리 맺혔던 거를 친구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데 그게 없었던 거잖아요. 그걸 이제 이번 기회에 풀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죠. 저희들은 법을 모릅니다.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. 지난 4월 16일 온 국민이 보았습니다. 저희 친구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. 한 잠수사 500여 명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. 야! 뉴스도 보도를 제대로 해야지! 다 거짓을 하냐? 누가 믿고 뉴스를 보냐? 이 AI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AI 막아라. 그러면 그 책임은 이게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입니까? 지금 당하고 비교해 지금?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뭘 협조요? 친구랍니다. 우리 가는 길이 힘내세요. 어른들의 잘못으로 친구를 잃고 사지에서 돌아왔는데 이렇게 1박 2일 동안 어제도 새벽 2시에 이 숙소에 도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따라오게 되었고요. 함께 뭔가 모든 분들이 좀 마음을 함께 모아서 이 일을 진상규명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. 네.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. 모두가 힘들잖아요. 친구랍니다.